작사를 못하는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동현 정답 줘. 아니 이거는 이거 틀리고 절대 정답. 빨리 힌트를 하나 뭐 볼지를 생각해야 돼. 동현 씨 이거 뭐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. 아 이거는 100% 이상 있으면 100% 이상 틀렸다. 아 이거는 저래. 오빠는 100%래. 100% 이상 있으면 요즘에는 동현 씨가 맞아. 하는 얘기가 잘 맞아요. 100% 이상. 동현 씨 불러 주세요. 100% 이상이 어떻게 맞을 춤을 추면 운동이 되면서 모든 그 심 걱정 사라지면 하는 순면도 잘 오거니 이상하네. 불 이상해 불러. 부르면서도 이상해. 이상해. 결과 보여주세요. 아, 아 어렵다. 결과는 애수면 웃으면 괜찮아. 오 결과 오픈. 성공을 시킵니다. 아니면 몇몇몇몇 거기에 말아, 마지막 말아. 도까지 결정을 시키면서 정답 처리합니다. 일이야. 자 그리고 100% 이상이 있다면 이건 주고 싶다 했다. 아 이거 예전 캐릭터 복귀했어. 결과 공개합니다. 아이 짝퉁한테 근심 걱정 잡아낸 거 진짜 대박이다. 아니 근심을 누가 잡은 거야? 근심. 근심, 근심. 태어 사라지면 누가 있어? 사라지면 오빠. 어, 난가? 자, 여러분께 꿈에 그리던 국밥. 다행히 절반밖에 뺏기지 않았어요. 보자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을게요. 보통 우리가 데이트 가서 메뉴 고를 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할 때 기용 씨는 아주 그냥 시원하게 선택할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. 너무 맛있다.